김연아를 포함해 피겨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빙상장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훈련은 물론이고 선수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데요. 정현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겨 국가대표들이 훈련에 한창인 태릉 빙상장. 비가 새는 것처럼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빙판 곳곳에 흠집이 생겼고 뿌연 안개까지 보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점프를 하는 피겨 선수들에겐 위험천만한 환경입니다. 물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품 마치거나 이제 점프 들어가기 전에 제 몸에 물이 떨어지면 갑자기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원인은 부실한 단열재 때문입니다. 뜨거운 공기가 그대로 찬 빙상장을 통과하면서 물방울로 변하는 이른바 결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낡은 제습기를 24시간 돌리고 있지만 장마철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대한체육회는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음 달 새 제습기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부실 시공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제습기 교체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정현숙입니다.